안녕하세요. 시아 영상공작소 시아시아입니다. 이번에 같이 나온 거는 에어팟 프로입니다. 새로운 기기가 아니라서 조금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좀 되었는데 애플 에어팟 프로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일상 업무에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꼈었는데 특히나 조용한 곳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업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촬영이나 강의 특히나 이제 온라인 강의 등은 계속 이런 소리가 나면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좀 이거 스마트폰을 잠깐 진동으로 바꾸던가 무음으로 해달라 해서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소리가 이렇게 나버리면 좀 애매하긴 하죠. 더군다나 이 소리는 에어팟을 끄고 켜고 할 수도 없는 구조기 때문에 더 답답했습니다. 사실 이런 불편함을 좀 커뮤니티나 주변에 이야기하니까 전혀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런 소리가 난다 그런 거 아니냐 하시는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막상 이 소리를 들려드리면은 처음 듣는 소리다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애플 유저분들 중에.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커뮤니티에 좀 올리고 블로그에 좀 올려보니까 이런 동일한 증상으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던 것 같아 갖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이 증상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증상을 애플 온라인 상담을 먼저 해봤어요. 한 두세 번 정도를 해봤는데 이게 그쪽에서도 좀 색다른 그거였는지 특별 케이스로 좀 분류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 상담을 좀 더 했음에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요. 제 블로그에 그래도 글을 두 번 정도를 써서 많은 분들이 조금 보신 분들이 계실 거는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아이폰이나 애플 생태계에서는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엔 발견되지 않은 것 같고요. 저처럼 중간에 갤럭시나 아니면 다른 OS 아니면 PC 윈도우 PC 같은 거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블루투스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아닌 분들 나는 애플에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신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애플에서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도 이제 본체 알람 기능이 비활성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기와 연결 시 다시 초기화가 되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다시 애플 기기에 연결해서 보면은 알람이 비활성화가 그대로 돼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애플 글로벌 쪽에서도 사실 인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상담을 해봤을 때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 수정이 될지 모른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 그게 확실하진 않은 거죠. 그래 언제 될지 아니면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실 문제가 뭐냐면 애플 같은 경우는 AS가 문제잖아요. 사실 AS 기간이시다면 거의 버려야 될 수준으로 그런 AS이긴 합니다. 그래 참 안타깝긴 한데 우선은 애플 강남 센터를 갔었는데 지니어스 상담을 했었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걸 좀 기록을 해놓은 상태고요.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애플에서도 후속 조치가 있으면 좀 더 나은 것들을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도 이야기는 했는데 이것조차 확실한 건 아니고요. 또 제 생각은 이상이 있다면은 우선은 공식 센터에서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는 같아요. 이러한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으면은 이제 어필이 돼갖고 애플이 움직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업데이트나 이런 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의 지니어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꼭 온라인 예약을 하고 가셔야지 상담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제가 이번에 해봤더니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은. 전체적으로는 이게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AS 기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애플 기기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는 하지만, 저처럼 혹시나 불편함을 계속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꼭 센터에 점검을 받아보셔서 기록을 남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점검을 받을 때 이렇게 많이 좀 불편해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새로운 에어팟 프로가 나왔지만 사실 단자만 바뀌긴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는 같고 저도 이게 조금 뜸해져서 이제 해결이 제가 모르는 동안 되었나 싶었는데 얼마 전에도 그런 거 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긴 합니다. 여태까지는 시아 영상 공작도 시아시아였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제 후속적으로 또 문제가 해결되거나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은 요 관련한 컨텐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